이렇듯 민주당의 지난 5년은 내로남불, 언행불일치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영남의 외손녀, 대학교 3학년 정주원입니다. 이번 선거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뽑는 첫 번째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내로남불, 위선이 민주당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의 지난 5년은 내로남불, 언행불일치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한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수시로 말과 공약을 바꿉니다.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경제도 성장하고 자유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8월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5.18 특별법은 표현의 자유를, 부동산 관련 많은 규제와 세금은 개인의 재산권을, 엠번방 방지법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핵심적 가치입니다.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대통령을 원합니다. 셋째, 공정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간 조국 사태부터 인국공 사태, LH 투기 사태까지 입시와 취업, 부동산,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공정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인 룰이 훼손되어 왔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저희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니까요.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공평한 기회입니다. 차기 대통령께서는 공정한 발판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은 검사 시절 여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 수사하며 행동으로 공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기반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비전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음을 윤석열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